우리 이제 선생님 한번 볼게요. 이 좀 빼고. 네. 선생님 이제 앞으로 볼 때 어떤 것 같아요? 어깨 한 가운데서 귀의 한 가운데가 일자로. 일자예요? 그다음에 등에 이게 들어갔네. 이 플랫백이죠. 플랫백이면서 어떤 이제 상부경추에 지금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. 자, 그 이 턱하고 그다음에 목뼈랑 90도를 이루어야 돼요.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. 90도가 안 돼도 문제, 안 돼도 문제.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들어가도 문제. 분들이 이쪽에 많이 굳어 있지 않아요, 이런데.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. 풀어주고 아까 이제 거북목이 되면은 그 고착되는 관절이 있다 그랬지. 경추 3, 4번. 네, 무슨 말이냐면 4번이요. 4번이 뒤로 튀어나오는 게 일자목이에요.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야. 힘을 빼보세요. 자, 보세요. 내가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부터요. 그대로 컨택을 하면은 몇 번이라고? 2번. 2번이 컨택이 딱 됩니다. 이렇게 컨택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약간 굴고 직구를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지. 그 다음에 어디? 겨드랑이 방향으로. 요 안전합니다, 여러분들이. 그죠? 비교적 안전해요. 겨드랑이 방향대로 어떻게? 그대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. 강력했죠? 네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쪽 한번 해볼게요.